자, 이제 가치와 가격 구별하겠습니다. 여기 있죠. 이 감정평가 분류나 가치, 가격 이런 것들은 그렇게 분량이 많은 편은 아니고요. 뭐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니죠. 그만큼 이제 출제 비중도 뭐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이 개념들이 뭐 종종 이렇게 등장합니다. 일단 가치라고 하면은 추상적이죠. 가격이라고 하면은 이제 구체적이고요. 이 가치가 얼마다, 어떤 물건의 가치가 얼마다 하면은 좀 막연하죠. 근데 그거를 금액으로 표시를 하면은 아, 그 정도 이렇게 느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가치는 좀 추상적인 개념이고 이거를 화폐라는 옷을 입혀 나타낸 것이 가격이죠. 그래서 얘는 좀 구체적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다음에 이제 가치라고 하면은 주관적인 성격이 좀 강하고요. 가격이라고 하면은 객관적인 성격이 좀 강하죠. 그리고 가치라고 하면은 일정 시점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일정 시점이나 같은 시점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고요. 가격은 일정 시점에 오직 하나만 표시합니다. 가치가 같은 시점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요. 가치라는 거는. 그럼 보는 관점에 따라. 같은 물건인데도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판단하는 주관적 가치하고요. 시장에서 판단하는 객관적 가치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폐차를 했지만 폐차하기 전에 갖고 있던 자동차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제가 자동차를 이용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선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 계속 다니니까 자동차를 몰 시간이 없는 거죠. 근데 보험료는 나가야 되고 또 세금도 나가야 되고 한 달에 한 6만 원 정도는 나가는 것 같아요. 가만히 세워놔도 그냥 6만 원은 나가는 거죠. 근데 뭐 새 차라면 그걸 폐차를 안 하겠지만 한 15년 됐단 말이에요. 키로수는 한 33만 키로. 15년 되고 키로수는 33만. 근데 운행하는 데는 지장은 없어요. 그냥 몰고 다녀도 그냥 뭐 지금까지 관리를 잘 해왔으니까 그냥 이렇게 몰고 다니면 돼. 예? 33만? 글쎄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 어떤 사람은 50만 탄 사람도 있다고 하니까. 1년에 3만 타는 사람은 많이 타는 거예요. 1년에 15,000에서 2만 정도가 보통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탄 거죠. 33만 탔으니까. 아무튼 근데 이 운행하는데 별 지장은 없는데 다른 사람이 운행하기에는 조금은 지장이 있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차에 대해서 제가 잘 성질을 아니까 미리 아는 사람이 운전하는 것과 달라. 이게 이 운전 습관이 달라서요. 멀쩡하던 차도 사람 바뀌면 이게 고장 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차가 제가 몰기에는 별 지장이 없는 게 다른 사람은 약간의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게 브레이크를 조금 세게 밟으면 약간만 이렇게 조금 이렇게 멈춘하는 그런 브레이크를 밟아버리면 드라이브 모드에서 자동으로 중립으로 빠져요. 지가 자동으로 중립으로 빠져. 그러면은 또 엑셀을 살짝 이렇게 밟아줘야 돼. 이렇게 살살 이렇게 이거 후까시 넣는다 그러잖아요. 예, 살살 밟아주면 이게 맹맹 소리가 나면서 지가 탁 걸려요. 걸리면은 또 다시 이렇게 쭉 가. 예, 그러니까 저기 이제 초록불에서 노란불, 빨간불 이렇게 신호등이 딱 바뀌면은 저는 서서히 서야 되는 거죠. 서서히. 그러니까 일단 엑셀에서 발을 떼고 브레이크를 서서히 밟아야 돼요. 그러니까 앞차하고 안전거리를 굉장히 이렇게 길게 해야 돼. 앞차가 팍 서면 나도 같이 팍 서버리면 이제 빠져버리니까. 예, 불편하죠. 그러면 이렇게 웽웽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예, 안 걸리면은 뒤차 막 빵빵거리고 할 거 아니에요. 서서히 이제 밟아야 되거든. 예, 그러면은 이제 뒷차는 속 터지겠죠. 서서히 서야 되니까. 예, 아무튼 예, 그런 불편함은 있지만 운행하는데 저는 아니까 그 차를 운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 차가 속도계가 고장이 나서
100km로 달려도 표시는 한 60km밖에 표시가 안 돼. 80km 제한속도 달리면 딱 카메라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운전할 때는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을 해가지고 같이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 제 스마트폰도 한 5년 됐거든. 이게 GPS가 고장 나가지고 얘도 스마트폰이 별로 이렇게 속도계가 표시가 잘 안 돼요. 예, 그 만 5년 된 스마트폰을 작년 9월 달에 만 6년 됐을 때 바꿨어요. 고장이 안 나니까 바꿀 이유가 없지. 사실은 그것도 계속 이용해도 관계없어요. GPS만 고장이 난 거지. 예, 그 다른 기능은 전혀 관계없어요. 뭐 아니 뭐 인터넷으로 스마트폰으로 뭐 저거 하고 메일도 그걸로 보내고 또 뭐 통화하고 문자 보내고 이거 다 되면 관계없잖아요. 다만 이제 이 GPS가 고장이 와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 이게 저게 안 돼. 내비게이션이 안 돼. 예, 한참 달리면은요. 벌써 지났어. 자야 전 해야 되는데 벌써 지났어. 뒤늦게 표시가 돼요. 이 GPS가 고장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동시에 고장이 났으니까 이게 속도계가 이게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예, 그러니까 사실은 33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벌써 몇 년 전에 고장이 났기 때문에. 시속 100km로 1시간을 달리면은 100km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메닥에. 근데 한 60km 뭐 이렇게밖에 안 올라가니까. 저는 저희 우리 저 시골 우리 집까지 거리가 단축됐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달렸는데 키로수가 별로 안 올라가니까. 아무튼. 근데 그게 고 1년 전쯤에, 폐차기 1년 전쯤에 합격생분이 자기 딸이 면허 취득했다고 자기한테 50만 원에 팔해. 50만 원에 그 연습용으로 이렇게 운전하게 하겠다고. 근데 그 당시에는 내가 운전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 차를 몰고 다니고 있었던 데거든. 근데 요 차를 줘버리면, 50만 원에 줘버리면 요거하고 비슷한 성능을 갖는 다른 차를 살려면 최소한 100만 원은 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아니 이걸 50만 원 받아가지고 이거하고 비슷한 거 내 돈 50만 원 보태서 다른 거 사느니 그냥 내가 이거 탈 몰고 다녀야지. 그때는 그 당시에는 그냥 나 이거 그냥 몰고 다녀야지. 왜냐면 그건 나한테는 한 100만 원의 가치는 되거든. 근데 그분도 사실은 조금 많이 생각해서 쳐준 거거든. 왜냐면 아니 이거 33만 넘었고 GPS 저 속도계 고장 났지 발바닥 빠지지. 이거를 누가 사겠어? 시장이 내놓으면은 시장 가치는 뭐예요? 시장 가치는 빵이지 빵. 시장 가치는 빵인데 제가 혼자 주관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얼마라는 거예요? 100만 원인 거지. 그러니까 사용 가치, 사용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사용 가치는 100만 원. 시장 가치는 빵원. 이건 폐차하는 거지. 이건 다른 사람한테는 못 파는 거죠. 그러니까 합수식 폐차를 한 거지. 제가 팔 수 있었다면 팔았겠지. 근데 딱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때 내가 보험 들 때 보험사에서 차량가입 조사잖아요. 보험사에서 이거 190이라 했거든. 폐차하기 전에 물어볼 걸 그랬어. 네가 살래? 이렇게. 보험사에서는 190으로 잡았으니까 네가 사라 그러면 이걸. 아무튼 보세요. 보험가치 190에, 사용가치 100만원에, 시장가치 0원에, 일정 시점에 보는 관점에 따라 가치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물건인데 여기에 이제 여러가지 가치가 있다. 가치는 여러가지다라는 거죠. 가격은 근데 이제 오직 하나로 표시를 해야 돼요. 됐나요? 그 다음에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은 특히 우리 내구재, 부동산은 내구재잖아요. 한번 쓰고 없어져 버리는 물건이 아닌 이런 내구재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값과 그래요. 앞으로도 얻을 수 있는 편익이죠. 한번 써서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값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가격은 이미 지불된 값 또는 지불하기 위해서 지불해달라고 요구하는 써붙여놓은 금액에서
과거값 이렇게 구별을 하거든요.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실제로 지불된 값일 수도 있고 지불하기를 요구해서 이렇게 써붙여 놓은 값일 수도 있지만 구별을 할 때 이렇게 현재값, 과거값 이렇게 구별을 해요. 그리고 가치라는 것은 이걸 이제 화폐로 표시한 게 뭐예요? 가격이잖아요. 이걸 화폐로 표시한 게 가격인데 이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오차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괴리가 있을 수 있어요. 괴리가. 근데 이 오차가 나타나는 것을 앞에서 이미 했어요. 가격 왜곡이 나타난다 이렇게. 가격 왜곡 현상 말씀드린 적 있지 않나요? 과장국수 비비자 할 때. 과장국수 비비자도 이제 생각이 안 나요? 과장국수 비비자 했잖아요. 수급조절 곤란. 수급조절이 잘 안 되면은 그 수급조절, 수요 공급조절이잖아요. 그 중에 수요조절이 더 어려워요? 공급조절이 더 어려워요? 공급조절이 더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급이 증가해줘야 가격이 안정이 되는데 수요가 증가하는데도 공급이 증가하지 않으면 그럼 가격이 급등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 현상이 가격 왜곡이죠. 오차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오차는 단기적인 현상이에요? 장기적인 현상이에요? 이런 것들은 단기적인 현상이죠.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장기적으로는 일치한다는 거죠. 같아지는 거죠. 단기적으로 오차가 나타날 수가 있고 장기적으로 같아진다. 자, 이게 이제 가치와 가격을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그 454쪽에 그 괄호 1번의 의의나 참고 박스는 참고로 보면 돼요. 그 위에 거는 이제 중요한 건 밑에 괄호 2번의 가격과 가치를 구별하는 거죠. 가치가 본질이에요? 가격이 본질이에요? 가치가 본질, 가치가. 그걸 이제 화폐로 표시한 것이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까지 보시면 되고 그 오른쪽 페이지의 참고 박스에서는 가치의 다원적 개념에서 여러 가지 가치 개념이 있죠. 이걸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여러 가지 가치 개념이 있는데 다만 첫 번째 나오는 사용가치죠. 그 사용가치는 주관적이다,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교환가치는 객관적이다. 그 다음에 투자가치는 이건 주관적 가치예요. 예. 이런 이제 그 정도 구별을 좀 하시고 3번의 투자가치 안에 시장가치 개념도 있거든요. 시장가치 개념은 뭐다? 시장가치 개념은 객관적이다. 투자가치는 주관적이다. 이런 정도 구별을 하면 되겠네요. 나머지는 아 여러 가지가 있구나라는 정도면 되죠. 예, 넘어가시면 돼요. 예제를 보시면은 부동산 가격 이론에서 가치와 가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가치는 주관적 추상적 개념이고 가격은 가치가 시장을 통하여 화폐 단위로 구현된 객관적 구체적 개념이다. 맞죠? 그다음에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도 상승하고 가치가 하락하면 가격도 하락하죠. 이거는 이제 가치가 본질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는 거죠. 그다음에 수요와 공급의 변동에 따라 단기적으로 가치와 가격은 일치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가격은 가치로부터 괴리되는 현상을 나타낸다. 단기적으로 일치하나요? 장기적으로 일치하나요? 장기적으로 일치하죠. 3번 틀렸죠. 그 다음에 부동산 가치는 평가 목적에 따라 일정 시점에서 여러 가지가 존재하나 부동산 가격은 지불된 금액이므로 일정 시점에서 하나만 존재한다. 가격은 하나만 있죠. 가치는 이제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의 가치는 장래에 기대되는 유무형의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을 의미한다. 맞고요. 정답 3번. 다음 이제 부동산 가격의 특징은 첫 번째 괄호 1번에 교환의 대가인 가격과 용익의 대가인 입력 이렇게 돼 있죠. 교환의 대가는 매매 시장에서의 가격이죠. 용익의 대가는 임대 시장에서의 가격이죠. 그래서 매매 시장에서의 가격, 협의 가격과 임대 시장에서의 가격, 임대료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고요. 그 보통 이제 두 번째 줄이죠. 끝에 가격과 임료는 원본과 과실의 상관관계에 있다. 이건 민법상 개념이죠. 민법에서 원본과 과실 얘기하죠. 원본은 가격이고 과실은 임대료죠. 법정과실이죠. 민법에서 법정과실을 배우나요? 법정과실에 뭐가 있어요? 사용료. 임대료하고 사용료나 같은 거죠. 또 뭐가 있어요? 이자도 있죠. 이자. 법정과실. 그럼 뭐 선의정유자의 과실수칙권 이런 것도 배우나요? 그런 것도 나오나요? 아 나옵니까 그런 거?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가 있죠. 악의 점유자는 그거 돌려줘야 되는 거죠. 선의 점유자는
현존하는 것까지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거죠. 예? 아, 선이면서 자주일 때. 아, 고를 때. 자주면서 선이. 뭐 저는 굳이 기억할 필요 없죠. 뭐 원래는 안 보니까 내년에 몰라도 내년 원래 안 되면 또 내년에 또 봐야 되니까 원래는 2차만 하면 돼요. 예. 작년 1차 합격했어요. 저는 1999년도부터 1차 합격 한 후에 1차 합격, 2차 합격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원래 20년째예요. 좀 올해는 고리를 끊고 싶어요. 그래서 원래 목표가 세 가지로 말씀 안 드렸나요? 원래 목표 세 가지. 그 중에 하나가 식스팩, 하나가 무거운 책 여섯 권 읽기, 공법 말고 그 다음에 합격하기. 이 세 가지인데 아, 요즘 이제 운동에 정체기가 와가지고 조금 제 힘들어지고 있어요. 이게 더워지니까 쉬는 시간에 운동을 못 하겠어요. 이 지난주 일주일간을 운동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주까지는 계속 푸시업을 하거나 뭐 스쿼트를 하거나 했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쉬는 시간에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약간의 스쿼트만 하고 그랬더니 그래서 그런가 어제는 막 너무 무기력해지더라고. 운동을 했어야 되는데 운동을 안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더우니까 땀을 흘리니까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전에는 운동을 해도 이렇게 그렇게까지 땀을 흘리진 않았는데 이제는 더우니까 쉬는 시간에 운동을 못해요. 아주 그냥 냉방으로 만들어 놓고 한다면 모를까. 안 그러면 운동을 못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4월달 한 달 내도록 계속 수업이거든요. 계속 3월 말부터 오전 오후 야간 오전 오후 야간 오전 오후 야간 계속 수업이에요. 이번 주는 지난 일요일도 하루 종일 수업했어. 토요일도 수업하지. 그러니까 그나마 여기가 저를 살려주는 거예요. 야간에 수업을 안 하니까 정말 고마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수업이 비어 있는 게 화요일 저녁 비어 있고 금요일 오후 비어 있고 토요일 저녁 비어 있어요. 이제 일요일은 이제 경우에 따라 수업하고 특강하고 없고. 그러니까 이 주중에는요 세 군데 비어 있는 거 외에는 비어있는 시간이 없어요. 거기에다가 원고 작업해야지, 수영도 갔다 와야지, 뭐 이렇게. 너무 바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음에 이제 소유권 기타 권리 가격이다. 두 번째. 소유권에도 가격이 있고요. 다음에 권리 이익에도 가격이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 이제 소유권자가 땅을 갖고 있으면 여기에 지상권을 설정해 줄 수가 있잖아요. 지상권. 이 지상권을 설정해 줄 수가 있는데 이러면은 가격이 각각에 대해서 형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수용이 되잖아요. 수용이 되면은 소유권은 소유권대로 평가를 해야 되고 지상권은 지상권대로 평가를 해야 돼요.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보상금 다 줘야 되잖아요. 보상 안 해줘도 돼요, 이거? 수용이면 원시취득인 거 아시죠? 수용하는 사람은 원지치리죠. 그 전에 있던 건 다 어떻게 돼요? 모든 게 소멸돼. 모든 게 소멸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다 줘야지. 지상권자 내 지상권이 없어진다고. 보상해줘야지. 소유권자 소유권 없어진다고. 보상해줘야지. 싹 다 보상해줘야죠. 대신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소유권.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소유권보다 지상권에 설정되어 있는 소유권은 가치가 낮겠죠. 지상권을 설정해 준 대가를 받은 게 있을 테니까. 근데 이제 아시겠죠? 같은 가치는 아닐지라도 평가는 해야 된다. 각각의 가치라는 게 있다고. 각각의. 값이 얼마가 되든 간에. 심지어는 뭐도 있어요? 권리금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권리금. 권리금도 그게 상황에 따라 시세가 형성되잖아요. 그것도 이제 가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권리금이 1억이다. 권리금이 5천이다. 이렇게. 그런 것도 가격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소유권 기타 권리 이익의 가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 두 번째 줄이 있어요. 두 번째 줄에 두 개 이상의 권리 이익이 동일 부동산 위에 병존할 때는 있죠. 함께 있을 때 이 말이잖아요.
함께 있을 때는 각 각에 대해서 뭐가 형성될 수 있다?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말이에요. 됐죠? 다음에 3번, 4번은 별로 어렵지 않고요. 이런 보시고요. 수요자 경쟁 가격 있죠. 자, 이거는 앞에서 수급 조절이 잘 안 된다 그랬잖아요. 수급 조절이 잘 안 되는데 누가 조절이 잘 안 돼요? 공급 조절이 잘 안 되죠. 이 공급 조절이 잘 안 된다는 거는 이거잖아요. 공급자들은 물건을 들고 들어와야 된다 그랬죠. 수요자들은 돈 들고 들어와야 되고 유효 수요 유효 공급. 근데 물건을 만들어서 들어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어떤 물건을 새로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일단 시장에 출하를 해버리면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다시 들고 나간다는 거는 쉽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공급 조절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수요자들은 어떻습니까? 돈 들고 들어왔다가 돈 들고 나가고 들락날락거리기가 쉽죠. 그러니까 수요자의 경쟁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의 하반 경직성은 밑으로는 잘 안 떨어진다는 거죠. 대체로 그렇지 않습니까? 대체로 부동산 가치라는 게 밑으로는 잘 안 떨어지는 편입니다. 지금 뭐 작년 9.13 대책인가요? 작년 9.13 대책 한 이후로 뭐 거래가 거의 없고 뭐 가격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실제로 가격 떨어진 정도가 크지 않다라고 하죠. 거의 뭐 안 떨어졌다 뭐 그런 말도 하잖아요. 뭐 거래만 안 될 뿐이지 실제로 이제 수요자 입장에서 물건을 사려는 사람 입장에서 실제로 가보면은 거의 뭐 별로 많이 안 떨어졌다는 거죠.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튼 하반 경직성이. 다음에 부동산 가격의 이중성. 요거는 수요 공급에 의해서 수요 공급에 의해서 뭐가 결정이 돼요? 가격이 결정되죠. 결정된 가격은 다시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중성이라고 그래요. 영향을 받기도 하고 영향을 주기도 하고. 이걸 이중성.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다음에 이제 시장 가치 보시고요. 시장 가치는 이게 지난번에 그 뜻을 알아두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장 가치란 토지 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통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충 그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의 정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신 그럴 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에 가해 해서 통충정신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죠. 시장가치가 뭐예요? 통충정신 이렇게. 그러니까 통충정신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대상 물건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된 대상 물건의 가액이다. 이렇게 뜻 정도만 돼 있어요. 뜻. 우리는 이제 시장가치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죠. 감정평가를 할 때 아까 현황평가 원칙이 있었죠. 현황평가 조건부평가 중에서는 현황평가가 원칙 맞나요? 시장가치 기준이 원칙이고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하는 경우는 예외적입니다. 동그라미 2번이에요. 동그라미 1번이 시장가치 기준 원칙 동그라미 2번이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다면 당연히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할 수 있고 또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한다면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됐고요.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과 발생 요인. 자, 요거는 한 두 번 정도 나왔어요. 10분의 2입니다. 10분의 2. 요거는 독립된 문제로 두 번. 시장 가치는 지문으로 한 두세 번 이렇게 나왔어요. 지문으로. 정답 지문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냥 아닌 지문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주제의 범위에 따라 이런 용어 알아두는 거는 대체로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지문으로 하나 나와요. 지문. 근데 이제 가치 형성 요인, 발생 요인 요거는 질문 자체가 가치 발생 요인에 대해서만 질문하는 거죠.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과 가치 발생 요인. 여기서 조금 더 중요한 거는 가치 발생 요인이에요. 어떤 물건이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이 말이죠. 어떤 물건이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효용성이 있어야 되고 효용성이 뜻을 묻기도 했습니다. 효용성이 뭔지. 효용성은 물건이 인간에게 주는 만족을 효용성이라고 그래요. 어떤 물건이 효용성이 없으면 가치가 없는 거죠. 효용성이 있어야 가치를 가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효용성뿐만이 아니라 또 뭐도 있어야 돼요? 상대적 희소성이죠. 이게 있어야 되고요. 또 유효, 수요 이런 게 있어야죠.
그래서 질문을 할 때 효용성, 상대적, 희소성, 유효성 어느 하나만 있어도 가치 발생한다 그렇지 않다. 어느 하나만 있어서는 가치를 발생하지 않는 거죠. 셋이 함께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이전성을 추가로 드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권리의 이전성을 말해요. 물리적 실체로 이렇게 이전하는 게 아니라 권리를 이전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등기부상으로 이렇게 옮기는 거 이런 게 권리 이전성이죠. 근데 이렇게도 출제를 하기도 했어요. 가치 발생 요인으로 바르게 짝지은 것은 이렇게 가치 발생 요인으로 바르게 짝지은 것은 근데 그게 효율성, 상대적 희소성, 유효성 이렇게도 출제했어요. 그러니까 효상류만 외웠다가 효율성 나오면은 또 틀릴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단의 뜻은 효율성하고는 다른 효율이라는 것은 투입에 비해서 산출이 더 높을수록 효율이 높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효용이잖아요. 효용, 만족. 어떤 물건이 인간에게 만족을 줄 수 있어야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공기를 많이 예를 들었잖아요. 공기. 공기. 공기가 인간에게 효용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가치가 없죠. 여기서 말한 가치는 경제적 가치죠. 우리는 아까 감정평가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한다 그랬잖아요. 경제적 가치, 경제적 가치.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효용성 있다고 해놓고는 여기에는 희소성 없다라고 해야 돼.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물을 때는. 효용성이 있다,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물을 때는 가치가 있지.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이제 까먹는 거예요. 아니, 살고 죽는데 왜 가치가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는 경제적 가치. 숨 쉴 때 돈을 100원이라도 내고 숨을 쉬느냐, 이 말이죠. 그게 안 되는 건 바로 뭐 때문에요? 희소성 때문이죠. 널려있죠? 이런 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공기 같은 거를? 그냥 참고로. 시험에 안 나와요. 자유재라고 해요, 자유재. 자유재. 그러니까, 이 어떤 가치를 발생시키는 것을 경제제라 그래요. 경제제. 희소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돈을 지불하고 이렇게 하는 건 경제제. 자유제는 돈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것이 아닌 것. 희소하지 않은 것. 이런 거는 자유제. 됐나요? 뭘 보면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가 하면 다이아몬드를 보면 알 수 있죠. 다이아몬드는 효용성 있어요, 없어요? 효용성 없어요? 없으면 저런 분한테는 다이아몬드 줄 이유가 없어요. 효용성 있죠? 효용성이, 아니, 보면 반짝반짝 빛나고 즐겁잖아요. 근데 그런 효용성 말고도 또 뭐가 있어요? 절삭 도구로서는 끝내주죠. 예, 단단하기가 이거보다 단단한 게 별로 없다며요. 절삭 도구로 끝내줘요. 자, 그런 효용성이 공기하고 다이아몬드하고 비교했을 때 효용성이 누가 더 클까요? 공기가 훨씬 효용성이 더 크죠. 근데 가치는 이게 훨씬 크잖아요. 그거는 얘 때문이기 때문에. 효용성이 얘가 더 큰데도 불구하고 얘는 너무 많으니까. 네, 자유제. 얘는 효용성은 공기에 비해서는 훨씬 작지만 희소성이 너무 크니까 가치가 오는 거죠. 네, 이런 식입니다. 얘네들이 상관결합에서 상호작용에서 가치가 발생하는 거고 이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형성 요인이죠. 형 이름은 일찍에, 동생 이름은 효상이 이렇게. 그죠? 지역 요인, 개별 요인. 혹시 주변에 이름이 일찍이가 있어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자, 이렇게. 자, 이 중에서도 특히 이제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이 더 중요해서요. 뒤에서 계속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은 계속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 있는 뭐 459쪽에 참고 박스에 있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다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 요인을 굳이 기억하더라도 타이틀만 기억해도 관계없겠죠.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행정적 요인 박스 안에 참고 박스 안에 일반적 요인을 다시 어떻게 나눈다고요?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이렇게 이 정도만 해도 뭐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됐고요. 넘어가셔서 가치 발생 요인. 자, 이렇게 해서
효상유 또는 이제 이전성을 추가로 드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자, 다음은 이제 가격 재원칙이에요. 가격 원칙. 여기 가격 원칙. 자, 이 가격 원칙이라는 말은 부동산 가격이 어떤 원리에 따라 형성되는지를 봐서 가격 원칙, 이제 그 부동산 가격이 형성되는 원칙이 있다는 거, 원리. 그 원리를 감정평가사가 잘 알면 평가를 할 때 거의 적정하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감정평가사들한테 주는 지침이에요, 지침. 근데 그게 많단 말이에요. 제 원칙은 모든 원칙이라는 뜻이야. 여러 가지 원칙이 있는데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원칙을 다 알기는 거의 뭐 불가능이라고 보면 돼요. 제가 예전에 이거 이 단어 공부할 때 정말 머리 아팠습니다. 이게 뭐 중요도의 강약도 모르겠고 막 열 몇 가지를 나열해놨는데 뭐 이거는 저하고도 관계 있고 저거 이거하고도 관계 있고 막 이렇게 복잡하니까 정말 공부하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많이 책을 읽고 또 읽고 또 읽다 보니까 아 이게 좀 더 중요하고 좀 더 중요해. 이게 이제 점점 이렇게 수면 위로 뭔가 이렇게 더 중요한 것들이 이렇게 들어 올라오는 거죠. 다 똑같다가 그러니까 그게 그만한 내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해서 읽고 읽고 이렇게. 근데 이제 그게 중심이 되는 원칙이 최유효이용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알기 위해서 계속 반복해서 이게 뭔가 자꾸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한 그 시행착오 또는 뭐 이렇게 이 단련의 훈련, 단련 과정, 이거는 저로 충분하죠. 여러분들은 이제 그걸 전수만 받으면 되잖아요. 이 최유효 이용 원칙, 요게 이제 중심이 되는데, 이게 이제 뭔 소린가 하면은 부동산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최유효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형성된다는 거예요. 최유효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자, 그러니까 아까 건부지를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건부지가 가격이 지상의 건물 때문에 건부 감가 또는 건부 증가 이런 게 나타난다고 이 건부지 할 때마다 하지 않나요? 그것은 지상의 건물 때문에죠. 지상의 건물 때문에 감가가 되기도 하고 증가가 되기도 한다 이 소리잖아요. 그러면은 뭐에 비해서 감가, 뭐에 비해서 증가, 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뭐라고요? 최유효용. 그 최유효용인데 여기서는 뭐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나지. 이 나지 상태가 뭐하고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최유효용하고 똑같아요. 나지는 언제든지 최유효용 상태의 건물을 올릴 수가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를 하려면은 먼저 나지 상태 또는 최유효 이용 상태의 가격을 먼저 판정을 해야 되지 않나요? 이걸 먼저 알아야 돼. 그래야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떨어뜨리든 올리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뭘 먼저 파악해야 돼요? 최유효 이용 상태 또는 나지 상태 가격, 최유효 상태 가격, 최유효 이용 상태 가격을 반드시 판정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잖아요. 이게 기준이 되니까. 그러니까 최유효 이용 상태인지 아닌지를 봐야 돼. 근데 그 부동산의 외부 상태를 보고 판단하는 게 있고 부동산의 내부 상태를 보고 판단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부동산의 외부 상태 보고 하는 게 대표적인 게 이제 적합의 원칙이에요. 달동네 고급 빌라. 달동네 고급 빌라는 최유효 이용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잖아요. 고급 빌라가 고급 주택가에 지어져야 최유효 이용이죠. 고급 빌라가 고급 주택가에 지어져야 최유효 이용이에요. 그럼 거기에 지었을 때 10억을 받을 수 있는 빌라인데 지금 달동네에 고급 빌라를 지었다면 10억 못 받겠죠. 그러면은 그는 10억에 비해서는 가치를 떨어뜨리는 10억이 뭐예요? 최유효 이용 상태의 가격이잖아요. 그럼 10억보다는 떨어뜨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물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기능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잖아요. 주변 환경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주변 환경에 어울리지 않으면은 최유효용이 될 수 없다는 게 이 적합의 원칙이에요. 적합의 원칙은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다른 말로 최유효 이용이 되려면 인근 환경에 적합해야 돼. 그럼 인근 환경에 적합하지 않으면 가치는 떨어지고, 이때 감가는 경제적 감가라 그러죠. 물리적으로 전혀 이상 없어. 기능적으로 전혀 문제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는 떨어졌어. 그럼 뭐 할 수 없지. 경제적 가치는 떨어지니까. 됐나요? 이건 부동산의 외부를 보고 판단하는 거죠. 근데 부동산의 내부를 보고 판단하기도 하죠. 균형의 원칙. 내부 구성 요소 간 균형이 달성되지 않으면 최유효이용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불편하고 뭔가 안 좋은 점이 있는 거죠. 어제 수업했던 건물이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 차이가 좀 있어요. 남자 화장실이 훨씬 넓어. 여자 화장실보다. 웃기잖아요. 남자 화장실이 더 좁아야 되는 거죠. 이 공간, 사용하는 공간으로 봤을 때. 남자 화장실은 가서 떼굴떼굴 구를 수도 있어. 그렇게 넓어. 거기에다가 이게 이렇게 문이 열리면은 안에서 볼일 보는 게 다 보여.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 안쪽에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넓고. 여기가 여자 화장실이야.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가 문이 있는데. 소변기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게 문이 열려버리면 서서 이렇게 서서 보는 게 다 보이지. 여기 들어가면서. 근데 이게 자기가 볼일 볼 때는 이렇게 문을 닫고 이렇게 들어가서 볼일 보겠지. 근데 볼일 보고 나가는 사람이 열어놓고 나가. 아니 볼일 보다 말고 이건 문 못 닫잖아 이게. 정말 웃겨요. 그리고 이게 큰 거는 큰 거 보려면 여기야. 그러면 이쪽을 큰 걸 해서 이게 닫아놓고 이쪽으로 하든가. 맞잖아요. 아니 이게 왜 하필 이쪽으로 갖다 놔가지고 이걸 이쪽으로, 이게 좀 드나든데 불편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 이쪽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거나 이렇게 이쪽으로 하든가. 그러니까 이 제가 봤을 땐 정말 이거 정말 설계 잘못한 거 이거. 그죠? 설계 잘못한 거. 이거 처음부터 이랬을 거 아니에요. 이 건물 지었을 때부터.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게 지금 부동산 외부를 보는 게 아니고 부동산 내부를 보는 거잖아요. 내부가 지금 최유효형이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제 가치를 발휘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 감가를 기능적 감가라는 거죠. 기능적 감가. 물리적으로 이상 없어도 가치는 떨어지는 거죠. 예, 다음에 토대가 되는 원칙에서 이거는 굳이 알 필요 없어요. 내부 외부는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변동의 원칙이죠. 변동의 원칙. 조금 전에 가치 형성인 가치 발생인 했잖아요. 형이 변하면 동생도 변하죠. 그런 가치가 변하죠. 그럼 어제 가격 다르고 오늘 가격 다를 수가 있죠. 어제 가격 다르고 오늘 가격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뭐야? 가치 형성 요인이 바뀌면 뭐도 바뀌어요. 가치도 자꾸 바뀌어요. 그럼 이게 언제적 가격인지를 밝혀줘야잖아요. 그 언제적 가격인지 밝혀주는 게 바로 뭐예요? 기준 시점, 기준 시점. 그러니까 의뢰할 때 가격이냐, 가격 조사를 완료했을 때 가격이냐, 평가 보고서를 작성했을 때 가격이냐, 그거를 반드시 밝혀줘야 돼요. 왜? 어제 가격 다르고 오늘 가격 다르니까. 이게 기준 시점의 변동의 원칙. 또는 그 뒤에 3방식 할 때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는 거래 사례를 선택을 해서 그거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사례가 거래된 시점이 두 달 전이고 지금 기준 시점은 지금 현재라면 두 달 동안 뭔가 상황이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럼 바뀌었는 거를 반영을 해줘야 되죠. 요걸 반영하는 거를 시점 수정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다 변동의 원칙과 관계가 있어요. 자, 요 세 가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해야 돼요. 최근 10년간 출제된 문제에서 요 세 가지만 알아도 반 이상 맞춰요. 반. 열 서너 가지 중에서 세 가지만 알아도 반 이상 맞출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도 나름대로 고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옛날에 이거 할 때 어려웠기 때문에 열 몇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러면 제일 효과적인 게 뭐냐. 전 늘 효율을 따진다면 경제적인 관점에서. 경제적인 관점이라는 게 뭐예요? 경제적이다라고 하는 게 투입 대비 산출적 거죠. 가능한 한 적게 하고 많이 맞출 수 있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만 알아도 최소한 최근 10년간 출제됐던 문제의 반 이상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당연히 해야 되겠죠? 이 세 가지는. 자, 그 다음에 조금 여력이 되면은 한 두 가지 정도를 더 한다면은 그게 이제 기여의 원칙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체 원칙이에요. 그 두 가지를 더 하면은 모두 이제 다섯 가지가 되는 거죠. 다섯 가지를 하면은 웬만한 건 이제 푼다는 거예요. 기여의 원칙 해서 요 기여의 원칙은 뭔가 하면은 부동산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생산비합, 그 구성요소의 생산비합이 아니고 투입되는 비용의 합이 아니고 기여도의 합이에요. 기여도의 합. 기여도의 합. 또는 생산성의 합이에요. 생산성. 생산성과 생산비는 다르죠. 예, 보통은 이제 기여도의 합이다. 이렇게 하는데 뭐 생산성 이렇게 해도 관계는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 기여 원칙은 언제 적용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비용을 투입할 때 비용만큼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투입하는 비용보다 가치가 더 많이 올라가야 투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로 뭔가를 투자를 할 때 판단할 때 뭐를 써먹는 거예요? 이 기여 원칙을 써먹는 거예요. 더 할지 말지. 또는 이런 경우도 가능하죠. 토지는 용도가 다양하죠. 여러 가지 용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거를 뭐 그냥 내가 집을 지어서 살 수도 있고 여기에 뭐 원룸주택을 지을 수도 있고 또 다가구주택 지어서 세를 놓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용도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가구주택, 원룸, 그냥 내가 집 지어서 사는 거. 여러 가지 용도 중에서 그 부동산 가치 상승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게 가장 좋지 않겠어요? 그때도 당연히 기여의 원칙 적용하죠. 어떤 용도로 결정할 건가? 여러 가지 용도 중에서. 여러 가지 용도 중에서 어떤 용도로 결정해 가장 가치 상승이 높게 되도록 하는 기여하는 정도가 가장 높게 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면 되겠죠. 그때도 가능해요. 뭐 추가 투자를 판단하든 용도를 결정할 때도 용도 결정할 때도 그런 걸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 이제 대체 원칙인데요. 이 대체 원칙은 대체라는 게 뭐예요? 이거 아니면 저거 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의 가치라는 거는 대체 가능한 다른 물건하고 상호 작용한다는 거예요.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가치가 형성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 대체 가능한 두 개의 물건이 있는데 하나는 물건이 가격이 싸고 하나는 가격이 비싸다면 당연히 사람들은 뭘 선택해요? 싼 걸 선택하겠죠. 그러면 이게 차이가 나는 게 오래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점차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얘는 점차 가격이 내려가서 결국 가격은 비슷해질 거라는 얘기예요. 효용이 같은 두 개의 물건이 가격이 다른 상황이 오래 안 간단 말이에요. 결국은 가격이 비슷해진다는 거죠. 그럼 내가 이 물건을 평가하려면 이 물건하고 대체 가능한 다른 물건이 얼마에 거래 되는지 보면 대체로 이게 그 가치를 설명해 줄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평가를 할 때 얘를 평가를 하고 싶어. 그럼 얘하고 비슷한 물건이 얼마에 거래됐는지 얼마에 세가 나왔는지 임대료 수입이 얼마 발생하는지 여기 얼마 들여서 지었는지 이런 거를 사례를 조사하면은 얘도 판단할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감정평가 3방식 할 때 사례 수집할 때는 전부 다 뭐예요? 사례 수집할 때는 대체 원칙에 따라 수집을 해야 되겠죠. 비슷한 것들. 맞나요? 근데 특히 비교 방식이 관련되는 거예요. 비교 방식은 바로 이렇게 비교하니까. 지역이 같은 지역이냐, 또는 뭐, 개별로 인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이런 식으로. 자, 요거는 동일한 가격이라면 뭘 선택하고요? 동일한 가격이라면 효용이 높은 걸 선택하고 동일한 효용이라면 가격이 싼 걸 선택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이런 게 결정이 난다는 거죠.
이때 재원칙이에요. 그럼 자, 이 다섯 개죠. 다섯 개. 먼저 뭐를 한 후에, 먼저 세 개를 한 후에, 여력이 되면 뭘 하면 되는 거예요? 예, 두 개를 더 하면 되는 거죠. 만약에 학습 부담이 다섯 개까지 와도 좀 부담이 되나요? 학습 부담이. 세 개까지는 별로 부담 안 되죠.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세 개는 확실하게 하면 되고, 두 개 더 하는 거는 괜찮나요? 안 되면은 그냥 패스하면 되고, 안 되면. 근데 만약에 내가 민법에 좀 보태줘야 된다. 그러면 조금 더 해야 되겠죠. 그죠? 예, 민법에 좀 보태줘야 된다. 그러면은, 요 다섯 개 말고 더 하면 되죠. 민법에서 보태줘야 되나? 이쪽으로? 민법에서 이쪽으로 보태줘야 되면은 세 개만 해도 돼. 그러면 세 개만 해도 돼. 근데 요거는 지금 노란 걸 쓰는 거는 출제 빈도가 더 낮아진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만 해도 거의 70% 이상 커버돼요. 여기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일단 해보고 자신이 어디까지 했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거 문제를 풀어보니까 어지간히는 해결이 된다. 그러면은 더 안 나가도 되고. 근데 아 이렇게 해서 다른 거 나오면 틀리더라. 그러면은 더 하면 되지.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나중에 생각하면 돼요. 수익 체증 체감 원칙. 수익 체증 체감은 사실 앞에서 했는 것과 똑같아요. 수학 체감의 법칙이었죠. 수학 체감의 법칙이 아까 생산 요소를 투입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점점 수익이 증가하지만 그걸 벗어나면 이제 점점 줄어들잖아요. 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 건물을 지을 때 한층 한층 높일 때마다 비용이 더 투입이 되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6층까지 지었다. 이 소리는 뭐예요? 그 7층을 안 지은 이유가 뭐겠어요? 7층을 뭐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한층을 더 지을 때 들어가는 비용하고 한층을 더 지을 때 들어오는 수익하고 따졌을 때 그 전까지는 6층까지 올렸다는 얘기는 비용에 비해서 그만큼 수익이 올 것 같으니까 6층까지 올린 거 아니에요? 근데 7층 안 올린 이유가 뭐겠어요? 한 층 더 올리면은 비용에 비해서 수익이 별로 안 날 것 같으니까 안 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드디어 무슨 단계가 된 거예요? 수익, 체감 단계가 드디어 온 거죠.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뭐 판단할 때 써먹을 수 있어요? 추가 투자를 판단할 때 써먹을 수가 있어요. 수익이 점점 증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비용을 투입했을 때, 요거 판단할 때 써먹을 수 있고요. 다음에 경쟁의 원칙이 있어요. 경쟁의 원칙은 이건 초과 이윤을 키워드로 삼으면 돼요. 경쟁이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이 초과 이윤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초과 이윤 있으면 그 돈 벌려고 어떻게 해? 돈 벌려고 서로 경쟁하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어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이 건물이 있어요. 임대 부동산이 있어요. 여기 수익이 좋다면 그게 앞으로 철거할 때까지 계속 좋을까요? 분명히 1, 2년 이내에 옆에 다른 건물 또 지을 겁니다. 누군가가. 초과이윤이 있으면 분명히 경쟁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임대료가 낮아집니다. 초과이윤이 이제 사라지는 거죠. 결국은 초과이윤은 사라진다는데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초과이윤 때문에 경쟁이 나타나고 경쟁에 의해서 다시 초과이윤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초과이윤이 사라진다는 걸 초점에 맞춰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정평가사가 평가할 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물건을 살 때도 마찬가지. 어떤 물건이 이거 공실 없어, 이거는. 공실 없이 뭐 임대로 뭐 대기 손님도 많아. 이 상황이 얼마나 가냐, 이 말이죠. 오래 못 간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저기 거제에서도 수업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거기 수험생분 중에 원룸을 4개인가 5개인가?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가액이 몇십억이에요. 그 다 합치면 몇십억인데 젊은 나이에 그걸 잘 굴려서 이렇게 한 거예요. 대출 이용해서 하고 막 이렇게. 자기 집은 공실이 없대. 늘 대기 손님이 있대. 근데 그래도 너무 좀 위험하니까 조금만 하세요. 뭐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한번 했지만 그건 뭐 자기가 결정하는 거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게 지금
거제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이제 난리 난 거죠. 공실이 많이 발생해 버리면은 그 이자 부담이 커서 이게 다 넘어갈 수 있어요. 한꺼번에 현금이 없고 이렇게 부동산만 있을 때에는 대출을 받은 게 상당히 많이 대출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초과 이유는 오래가는 거 아니다라고 봐야 돼요. 이게 시장 상황, 경제 상황이라는 게 늘 일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를 할 때, 물건 평가를 할 때 지금 현재 당장은 수익이 괜찮아 보여도 그것이 오래가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거를 감안해서 평가를 하라. 여러분들도 물건 살 때 그런 거를 감안해서 물건을 사야 된다는 거죠. 자, 요 두 가지는 그나마 좀 덜한데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마지막에. 이게 마지막이에요. 수익 배분의 원칙이에요. 이게 이제 가장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거는 마지막으로 하면 되겠죠. 이게 이제 어려운 이유가 수익을 배분한다라고 할 때 누구한테 배분하는지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일단 뭐 어떻게 배분하느냐, 수익을.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꼭 요 예를 생각하세요. 제가 땅을 갖고 있고요. 여러분 중에 누구는 돈을 갖고 있고요. 누구는 노동력을 갖고 있고요. 누구는 경영 노하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 네 사람이 힘을 합해서 부동산을 개발해서 임대업을 하자. 자, 이렇게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땅을 내놨고요. 누가 돈을 댔어요. 누구는 노동력을 제공했어요. 누구는 이렇게 저렇게 해라 코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건물을 완성해서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야지. 나누는데 누구한테 나눠야 돼요? 토지, 자본, 노동, 경영. 생산 요소한테 나누는 거예요. 생산 요소한테 배분한다.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걸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수익을 누구한테 배분한다? 생산 요소한테. 노자토 경영. 사분법에 의해서 노자토 경영. 생산 요소한테 배분한다. 일단 이걸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수익 배분한다 할 때. 그 다음으로 누구한테 먼저 주고 누구한테 최종적으로 귀속되느냐면은 토지한테 최종적으로 귀속이 돼요. 다른 생산 요소한테 먼저 준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생산 요소는 이동이 가능해요. 이동이 가능한 생산 요소한테 먼저요. 부동산은 이동이 불가능해요. 부동성으로 인해서. 자, 여러분 주변을 보시면은 아직 개발 안 된 땅 있죠. 어떤 땅은 개발이 돼서 택지 정리는 다 됐는데 어떤 땅은 개발이 안 되고 있고요. 어떤 땅은 이미 개발이 됐어요. 이 개발이 안 되고 있는 땅이 뭘까요? 택지 정리는 돼 있는데 건물이 안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 건물 들어와 봐야 별로 수익성이 없을 것 같죠. 노동이나 자본 이런 생산 요소는 자기가 돈 될 것 같지 않으면 안 온다고요. 부동산 토지라는 생산 요소는 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맞잖아요. 그 이제 어떤 게 건물 올라가고 있다 이게 뭔 뜻이에요? 아, 이제는 돈이 들어와도 자본이 들어와도 노동이 들어와도 그만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네. 그럼 걔네들한테 먼저 준다는 얘기죠. 그 수익을 먼저 가져가고 남는 것이 토지한테 귀속되는 거예요. 아까 지대론에 잉여했어요. 잉여. 고전학파는 지대를 잉여로 봤죠. 다른 생산비를 다 떼고 누구한테 남는 거예요? 토지한테 남는 고전학파는. 그래서 얘를 잉여 생산성 원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좀 어려워요. 이게 남는다. 수익을 배분해주고 누구한테 남는다? 토지한테 남는다. 그래서 얘는 토지잔여법의 이론적 근거라 그래요. 토지잔여법. 이런 것들이 좀 어렵단 말이에요. 토지한테 마지막으로 남는다. 됐나요? 자, 수익 최종체감 원칙. 수익이 점점 증가하다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제 감사하고. 경쟁의 원칙. 초과이윤을 생각해야 되고요. 결국 초과이윤은 사라진다는 거. 수익 배분의 원칙. 수익을 배분하는데 누구한테 최종적으로 배분한다? 토지한테 최종적으로 배분한다. 잉여 생산성의 원리다. 토지잔여법의 이론적 근거다. 됐나요? 민법에 좀 보태주려면 더 하면 되고, 민법에서 보태받으려면 세 가지만 하고, 됐나요? 예, 그렇게 정도에 따라서 하면 돼요. 세 가지 제일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들 여기서 발췌해서 보시면 되겠죠? 교재에서 체크를 해드리진 않았지만 발췌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좀 쉬고 이제 뒤에 지역 분석, 개별 분석 보겠습니다.